시즌 2부터 선보인 2주의 짤. 이번 주에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예, 저도 봤어요. 잼버리 개영식, 개회식에 해당하는 거기에 우리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다가 이제 혼자 못 일어나는 건데, 사실 젊은 사람들도 오래 저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면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부축을 해야 될 정도로 일어서기 힘든 걸, 그러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아직 너무 젊으신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경우, 네. 건강은, 내외분의 건강은 안보 1호입니다. 네. 저 사진을 저도 보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전에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하고 등산 가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룩절룩 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8월 18일 날, 이 왼쪽 다리에 박혀 있는 철심. 철심을 뺍니다. 제 나이가 많잖아요. 해남을 처음 갔는데요. 얼굴 피부는 좋고 건강한 것 같은데 역시 걸음을 못 걸른다 하더라는 이제 철심 빼고 나면 그냥 확. 아니, 철심 빼도 당분간은 그러겠죠.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이 바닥에 앉으니까 못 일어나셨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술좀 조금만 자시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걸안 하기 위해서 이 더위에 낮에는 못하니까 헬스클럽 있지만은 역시 밖에서 걸어야 돼요. 여의도 두 공원. 시간을 딱 걸습니다. 한 시간 반 걷고 한 시간, 30분은 체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무리해서는 안 돼요. 젊은 사람들도 걸으면서 삐뚤해가지고 저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실어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뭐, 좀, 못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술좀 적게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술은,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이제 안 먹어요. 두 번째 사진은 이겁니다. 영국, 잼버리들, 잼버리 철수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날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부끄럽죠? 미국, 영국, 싱가폴. 아니, 왜 폭염 경보는 합니까? 왜 전보리는 계속 합니까? 왜 대통령은 죽어갑니까?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영국 4,500명이 맨 먼저 철수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소리가 샤워실이, 화장실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더위에. 더위보다도 위생 문제다. 이 더위에. 우리 대한민국 공중 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하다는 국제기관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간. 이게 말이죠. 김대중 정부 때 수원 신모 시장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 깨끗하게 시작한 캠페인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된 뭐, 거예요. 화장실 문화연대, 뭐, 이런 그렇죠.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문체부 장관 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제일 더러운 화장실, 제일 비위생적인 샤워실, 나라망신을 저렇게 시키냐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처음 개영식에 참석해서는 명예총재다 뭐 이러면서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엉망이 되고 국제적 망신을 살 조짐을 보이니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준비한 거다. 이런, 저는 어떻게 전 정권 탓을 할까 했는데 설마 했거든요. 단군 할아버지를 쫓아가야 돼요. 단군 할아버지, 풍수지리 안 봤어요? 풍수지리에 보셔야지. 뭐, 폭염 안 나오는 터를 잡아야지. 이게 다왜 잡았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문재인, 전 정부, 전 정권 탓하는데, 저는 두 전실을요, 빨리 대한민국 검찰이 좀 압수수색해서 구속해버렸으면 좋겠어. 두 전시 있잖아요. 전 정권, 전 정부. 왜 전시?
전두환하고 똑같아. 아니, 그때 1년 동안은 시장님이 봐주겠다. 제발 취임 1년 뒤로는 전적권 탓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말이죠. 작년 또 국정감사에서 군산 출신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충이다, 뭐 더이다, 뭐다 다 지적을 하니까 그 똑똑한 김정숙 장관이 문제없이 완전히 다 여가부 장관,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 이 됐다. 네.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나몰라라 하고 휴가 가셔버렸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내려가서 정부에서 다 관리해라. 이미 5개 공동준비위원장에는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세 장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행사예요. 예. 그런데 쓱 하면서 문재인, 김관영 전북지사 이게 말이 되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더 환심한 것은 대원들은 일사병, 열사병에 실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무장관인 여가부 장관 새만금 거의 현장 사무실에 에어컨은 빵빵? 그게 장관이 할 일이에요? 부모들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잼버리 TF가 없을 수 있냐. 이게 충격적이다.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여파로 우왕좌왕하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청와대 TF를 구성을 해서 가장 추운 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뚜껑 없는 이 경기장인데 추우면 어떻게 할까? 비상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꼼꼼히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 혹시라도 동계올림픽이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탓을 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글을 썼어요. 당연하죠. 2002 월드컵. 김영삼 대통령이 유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한 거예요. 이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정책기획수석을 TF팀장을 시켜가지고 상주를 해서 월드컵 엉망인 티켓 판매 등을 무사히 실현했어요. 네. 일본은 뻥 뚫려버렸죠. 우리가 책임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잼버리도 잼버리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사놓은 마당에. 아니 보십시오.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웹사이트에 영국 총리. 예. 그래놓고 그 밑에는 한덕수 총리 발표문을 지르놨어요. 예. 그리고 시골 정부. 시골 정부가 어디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페이스북에 했더니 그것도 못 봤던가 봐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모 방송에서 그걸 했더니 지금은 내렸대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런던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골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가 빠졌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휴가 중 거제를 가셨어요. 예. 홍보수석실 보도자료가 오자가 서너 군데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사가 빠졌죠.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문이 아무리 잘해봐야 참모들 그렇게 엑스판 아니에요? 이 레임덕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야. 벌써부터.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하지 마라. 나무 탓하지 말고 오늘 제가 10분만 밖에 나가서 서 있어봐라. 서 있어봐라. 빨리 결단을 순간이지. 누구 탓할 시간이 아니다. 다행히 철수해서 모두 온다고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카논이요. 네. 지금 예정으로는 10일, 내일 모레 부산 이쪽 영남 지방에 들어오면은 난리가 나면은 재벌이 다 날아가 버려, 텐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남은 자식들 다 죽이려고? 이게 참.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대통령 업무 중 최고입니다.
그나마 그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예. 그래도 잘했다. 예. 그래서 전부 난 내 페이스북에다 그거 정리하고 예. 휴가해서 돌아오십시오. 잘 쉬다 오십시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휴가 중이고 여당 김기현 대표가 휴가 중이고 야당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이면 나라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더 시끄러워. 이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사놨는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글쎄 말이죠. 부산 엑스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꼭 성공시키고 유치해놓고 2030년 대통령은 아니에요. 네. 성공하게 준비를 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무 탓 그만해야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지. 난 나무 탓하는 거예요. 2주에 짤 얘기가 길어졌는데 시장님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예. 아, 열불 터져서 못 살겠어요. 망신이. 아니, 내 새끼들이 거기서 그렇게 네. 죽어가는데. 아니, 죽어간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생고생하고. 생고생 아니라 죽어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 네. 여기서 사고 하나 터지면 나라가 날아간다. 그렇죠. 뭐 병원 신세 지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하루에.